지난 1월 25일에 그한 6개월 가까이 끌어오던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이 성추행과 관련된 국민 권익위의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예,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뭐 총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고, 다만 이 비서실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고의로 무긴방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유, 좀 한번 참, 좀, 네. 뭐 중요한 총론. 말씀을 허재에게 제가 하셔야 네, 되니까, 먼저 제가 좀, 기회를 주시면, 예. 아니, 내가 먼저 하고 중요한 얘기를 아, 뒤에 하는 게. 알겠습니다. 예, 고객님 먼저 평가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의 위상을 보면, 우리 뜻,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좀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 것이 다섯 개의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이건 이제 20, 30대 여성들에게 허드렛 일, 개인적인 업무 시킨다. 뭐, 그런 의미로 20, 30대에서 그런 걸 지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걸 뭐 해당한다고 했고. 성희롱에 대한 무긴방조 여부 등등등 4월 사건, 이번 재판 1심 끝난 사건이죠.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여부, 다음에 피소사실 유출 부유 다섯 가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박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냐인데, 그 앞서서 이제 서울시 비서 운영 관행 부분에 보면, 핵심적으로 보면 여성에게 그런 사적인, 여성 혹은 비서에게 그런 사적인 일을 시키는 관행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런 위계,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친하게 지내지 마라 는 권고가 담겨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 꼼꼼하게 물증, 그러니까 포렌식 등등을 통해서 확인된 물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물증이 없거나, 그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배제했다. 다른데 엄밀하게 판단을 했다. 그런데 이제 뭐 폰에 들어가 있는 뭐 대화나 사진 등등으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저는 다른 모든 부분을 존중하지만 하면서도 결국은 이것이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방어권, 상대방이 해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규범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될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고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인데, 고인에 대한 인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사실 여부에 따라서 피해자 혹은 피해 고소인의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런 점을 좀 유념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게요. 네. 참,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좀 속상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어제 그 발표 내용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속상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제 결정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다짐은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근데 뭐,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를 깊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재련 변호사의 과거 발언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발표 내용이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 부분을 조명을 전혀 안 하거든요. 아마 이제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저는 변호사의 어떤 도덕성을 평가하는 면에서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배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해 7월에 김재렬 변호사가 분명히,
범죄 사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자회견한 거 있어요. 제 그 노트북 좀 다시 화면에 보내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날. 이러면서 김재련 변호사가 온갖 것들 이제 그, 이제 밝힙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어쩌고저쩌고 확정하듯이. 그러면서 모든 언론들이 타이틀로 달았던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무릎에 호해줘 해갖고 입술을 닦게 강요한 것처럼 여기서 다들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여비서한테 자기 무릎에 뽀뽀하게 할 수 있어. 이거 다들 경악했던 당시. 근데 이거를 굉장히 김재련 변호사는 확정하듯이 당시 보도자료에 넣어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추행에 해당하는 당연하죠. 성폭력이죠. 그렇죠. 너무나 누가 봐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다가 이제 SBS가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지만 뭐 당한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등 뭐 샤워 뭐 자기가 뭐 침실로 데려와서 막 안아달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김재련 변호사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네. 이런 네. 특히 무릎 호바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이 여론을 네. 그 굉장히 이 불리하게 간 머릿속에 남는 아주 상징적인 너무 딱 선정적으로 네. 각인되도록 한 네. 발언이었는데 네. 그런데 인권위의 이번 보도자료 내용 보시면 이거 사실로 확인 안 됐습니다. 예. 빠져 있어요. 아예 네. 판단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날 기자회견 때 총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위기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셀카측정을 요구하면서 신체 밀접 접촉. 두 번째, 무릎 호 그거. 세 번째, 침실로 비서 빌려가지고 안아달라 요구하고. 네 번째, 텔레그램으로 음란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 집무실과 침실 등에서 성폭력을 했다. 지속적으로 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4년 동안.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샅샅이 살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괴롭힌 게 있는지. 네. 제가 보도자료 띄워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아, 네. 너무 빡쳐가지고요. 네. 아니, 너무 잠깐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이게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 보세요. 박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써 있죠. 예. 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 언동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에요. 네. 왜 언동이지? 그래서 제가 이상해갖고 뭐야? 김재련 변호사는 분명히 무릎 호 안아달라 뭐 온갖 것들 뭐 신체 접촉 4년 동안 지속 이거 분명히 행동에 의한 성폭력인데 그렇죠. 이거 뭐야? 네.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인권위가 인정한 건 이거 하나예요. 자, 보세요. 언동. 성희롱 언동. 이거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선적 언동. 그러니까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 뭔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예? 그리고 이모티콘 보낸 거. 그리고 손톱 만진 거. 예?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예. 행동 어디 갔냐고. 그렇죠. 행동.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체 첨예한 문제라서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할 때 네.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성희롱 혹은 성추행 사례들 중에 네. 샤워 전후에 속옷 뭐 갖다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등등은 혈압제기도 했잖아요. 이것은 비서에게 시켜서는 안 될 사적인 업무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건 성희롱과 관계 관행인 거죠. 예. 잘못된 관행. 예. 이러지 마라. 네. 이런 걸 시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한 친밀감도 형성될 수가 있고 제3자가 봐도 그것을 친한 관계로 오인할 수 있다. 네.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마라. 성추행 성희롱과는 간접적으로 물론 직접적으로는 네. 지목이 안 돼 있어요. 성희롱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김재련 변호사보다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허재현 기자가 강조하는 건 그 부분 아닙니까? 네, 전 김재련 변호사한테 속은 느낌이에요. 네. 무릎호가 사실로 확인됐다면 그것을 네. 성추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럼 50보 100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희롱과 성추행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중이 느끼기에 너무나 큰 차이가 네. 있는 거죠. 성희롱을 한 것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그렇죠. 그에 합당한 그 비난이 비난을 해야죠.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점을 좀 명확하게 네. 어느 쪽이든. 자, 네. 아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이제 그 사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언행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 그 잣대를 동일하게 우리 김재련 변호사한테 네. 적용한다고 얘기한다면 김재련 변호사가 물론 일부 문자라든지 이모티콘을 통한 이런 성적 언동이 국가인권위에서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네. 무릎호라든지 침실에서의 안밀한 접촉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네. 제가 볼 때는 유 이사장의 그 이 태도나 자태로 보면 네. 김재련 이사 이 변호사가 당연히 이 부분들은 뭐 사과를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 박원순 시장은 뭐 고인이 됐지만 네. 그 위족들이 이제 그 과도한 네. 그리고 근거가 없는 그리고 결국 국가인권위 조사를 통해서 허위 사실로 드러난 그런 그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재련 변호사가 외려 사과를 해야 된다고 뭐 해야 하고 네. 사실 언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허 기자님이 아주 정확하게 네,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떤 언론을 살펴봐도 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애초 김재련 변호사가 대중을 상대로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언론이 어느 곳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한겨레 이제 우리 후배들 그 신입 기자들 들어오면 늘 교육시키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참여연대 보도자료 나눠주고 팩트 검증하는 걸 시키거든요. 그걸 갖고 기사를 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참여연대는 한결의 우호적인 시민단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그걸 다 그대로 사실처럼 단정하듯이 기사로 써오거든요. 제가 이제 일부러 그런 함정을 파가지고 일종의 좀 훈육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진 NGO 단체의 주장이더라도 기자의 목적은 달라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성운동이 됐건 철거민운동이 됐건 성소수자운동이 됐건 뭐 재벌개혁운동이 됐건 그죠? 뭐 김재련 변호사는 어쨌든 이 운동의 일원이기 때문에 기자는 검증해야 된단 말입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말을. 그런데 그 지난 7월에 김재련 변호사의 말을 이 인권위의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지어 피해자인 여성의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을 다 살펴봐도 무릎호라든지 침실에서 안아줘 네. 뭐 어떤 행동도 드러난 게 없단 말입니다. 입증에 실패했죠.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입증에 실패했죠. 저는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면 휴대폰을 분명히 봤잖아요. 증거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증에 실패했다라고 물론 김재련 변호사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아니 휴대폰 포렌식을 하는 것만큼 그 수사를 뭐 철저히 하는 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도 안 나왔다는 건 저는 이건 예, 오늘 뭐 예, 네. 허재현 기자가 많이 오늘 뭐, 예, 네. 뭐 흥분할 만합니다. 저희 허재현 TV에서 좀 자세히 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덧붙여서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최용해 사실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사실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작년 9월 달에 그 한국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의 이제 그 성추행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박원순 시장을 딛고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고 그 이 박원순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추행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기정사실로 전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 전 시장 사건만 아니라 안 전 시장, 오 전 시장 사건을 인권위가 봐야 한다. 이 세 사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호소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한테 내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 이게 작년 9월 달에 우리 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아닌 걸로 조사 결과 그러니까. 나왔네요. 예, 그러면 그 인터뷰 그때는 자세히 못 봤는데 그 인터뷰와 이 발표한 자료를 놓고 보면 이 인권위 발표 자료는 상당히 뭔가를 사실 입증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지금 그 위원장이 주장했던 무긴 방조가 있었다는 것은 없었다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하면 굳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성희롱으로 안 보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오인했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최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직원들이 성추행임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거나 성희롱임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의 스스로 경솔한 발언을 통해서 박원순 신장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비서진들의 명예에 손상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책임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해자는 얼른 이제 정신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과정, 그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데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재련 변호사는 공인으로서 대중을 상대로 부정확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 사건을 대중이 우호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방해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변호사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첨언을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위의 발표나 입장도 존중하지만 성희롱 여부는 판단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이랄까요? 그것을 찾아갈 각오하자 하는 입장이 있다면 저는 권인숙 위원장의 논평이 가장 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권인숙 위원장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면서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이 우리가 좀 함께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될 입장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허 기자가 지적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작년 10월 달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여야 의원들 간에 이제 질의를 받는 가운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전 시장이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괜히 이 두 가지 사실을 굉장히 그 강조하면서 마치 이게 이제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전제하고 그 정치 공세를 했던 측면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유시민 이사장의 그 잣대를 적용하게 되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이제 안 하겠지만. 예. 그리고 뭐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리고 최근에 특히 보면 이 우리가 이 여성 단체라든지 아니면 정의당에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여성 인권과는 보편적인 정의가 돼야 되는 건데 좀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줘요. 네. 그리고 특히 물론 이제 김종철 대표의 그 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걸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한 여성 기자를 명백히 이 신체적인 어쨌든 그 부적절한 접촉을 했잖아요. 그게 고의든 필수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커녕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허위 보도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사실은 겁박하는 전 언론을 상대해서 겁박하는 문자도 보냈잖아요. 2차가 이게 전형적인.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 단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물론 언론은 저는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자협회에서는 적어도 얘기를 해야죠. 여기자협회 그 어디서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런 엄격한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던 그 어디서도 이 주호영 원내대표로부터 그 봉변을 당했던 그 한 매체 기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성찰하고 공감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의 행동이 저는 요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여성운동하시는 분들 또는 진보 언론의 일부
민주화 세대의 여러 분파들과 사실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민주화 세력과의 어떤 지분 다툼에 있어서 이 부분은 공격을 해서 비판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 있어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거 국민의힘이 뭐 어차피 자기들이랑 경쟁 상대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 지분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사건은 지금 박원순 시장 사건은 주장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 저 상위 탈의한 사진이라든가 네, 네, 하는 네. 것은 그 평가의 문제이지 그 자체를 사실 네. 어떤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 엘리베이터 이 주호영 사건은 해석이 가능한 물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네. 보니까 그거는 저기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부딪힌 거지. 진심으로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진짜 나 그런 짓이 아닌데 부딪히다 보니 네. 접촉이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의도적이지 않았다. 미안하다라고 네. 하는 가장 그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그렇죠. 천명한 그 만약에 이후에 대처가 진짜 문제입니다. 의도가 주호영. 없었다면.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화재인 기자가 얘기해서 여성단체라든가 진보 뭐 등등이라든가 그분들이 하다못해 보니까 그건 뭐 그렇게 따질 게 아니던데 라든가 네. 그런 입장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특히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다라고 예, 하는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권에 있어서는 그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긴 하지만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이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적인 접촉과 관련해서 이 벌어지고 있는 여성단체 그리고 정의당 그다음에 여기자 협회 네. 이런 쪽에 있어서의 침묵은 제가 보기에 명백한 2차 가해 맞습니다. 볼 수 있을 이 피해 받은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아 우리 같으면 현장에서 네. 바로 아이고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주호영에 대한 그 실망감 배신감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예, 피해 예. 여성 입장에서는 같은 그렇죠. 여성 단체 그죠? 그리고 그 정의당. 누구보다도 그 젠더 이슈에서 앞장섰던 정의당마저도 자신의 그 피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태도에 네.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장혜영 의원은 사실 이제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온갖 언론들이 주목하면서 인터뷰하고 네. 본인의 신경을 들어주고 네. 사실 그죠? 피해자로서의 네. 저 모든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네. 근데 장혜영 의원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당한 그 군소매체 여기자는 지금 어떤 심경으로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미투에 절대 정치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성명을 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운동과 미투운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그 각 주제들이 다 뜨거운 주제다 보니까 네, 좋네요. 너무 좀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좀 흘러가고 있어서 조금 스피디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 몰랐는데 하다 보니 무지하게 뜨거운 주제들이네요. 예, 그래서